세 번째로 통신 프로토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은 앞에서도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프로토콜이 통신 규약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기억이 나실 거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 나와 있습니다. 구문, 의미, 시간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의미가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요. 통신 프로토콜이 구조가 총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X, EO, 그 다음에 TCP, IP, 그 다음에 OSI 7계층 이렇게 나뉘는데 이 중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X.EO 이 부분은 거의 언급이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시다시피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OSI 7계층과 TCP/IP 프로토콜 이렇게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지금 제가 빨갛게 네모친 이 내용은 전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나와요. 일단 순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일단. 다음으로 프로토콜의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주소 설정, 순서 제어, 뭐 캡슐 화에서 쭉 해서 멀티플렉싱까지의 기능 등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이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설명이 문제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항목을 기준으로 일단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아래쪽에 있어요. OSI 7계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7단계 계층으로 나눈 국제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층별로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구성을 한 거고요. OSI 7계층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나뉩니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보고 각 계층별 특징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신호를 주고받는 계층이라고 써 있죠. 물리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장치,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송 회선, 허브, 리피터. 이 회선을 연결하는 여러 장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데이터의 종류나 오류를 제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순수한 물리적 신호를 주고받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링크 계층 나와 있습니다. 물리계층을 통해 노드 간 송수신되는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드 간, 그리고 송수신되는 정보의 오류와 흐름, 이걸 관리한다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맥 주소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요.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브릿지랑 스위치, 이런 장치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에는 주소를 정하고 경로를 선택. 이거 뭐였죠? 라우팅이었죠? 라우팅 기능이 핵심이고요. 이 주소를 정한다는 개념은 논리적 주소, IP 주소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IP 주소가 뭔지는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라우터와 L3 스위치,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포함된다. 요것까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송 계층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장치가 아니라 서비스나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네트워크상의 단말기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수신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능 지원을 한다는 건데,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하냐? 오류 검출, 복구, 흐름 제어, 중복 및 누락 검사, 다중화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프로토콜이 TCP와 UDP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다음으로 세션 계층이죠. 데이터 통신을 위한 양끝단의 응용 프로세스가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여기 응용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왔죠? 양끝단의 대화 제어나 동기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류를 복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두 가지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표현 계층이에요. 표현 계층에서는 표현상의 차이가 상관없이 통신이 가능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상의 차이라는 거는 뭐 데이터의 형식이라든지 길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차이를 줄여줄 수 있도록 코드를 변환하거나 데이터를 압축하고 암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용 계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응용 계층이죠. 응용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가상 터미널이 존재해서 서로 상이한 프로토콜에 의해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용 계층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응용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6개까지만 적어놨는데 이거보다 사실 훨씬 많아요. 하지만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집어둔 겁니다. HTTP부터 시작해서 텔넷까지 있죠.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여기까지가 OSI의 7계층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TCP/IP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TCP/IP가 약간 헷갈려요, 설명이. TCP와 IP의 약자를 표현한 것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모음, 세트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에 맞추어 송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필수 요건으로 응용, 전송,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이 되어서 OSI 7계층 모델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핵심이 이 마지막 줄입니다. TCP/IP를 표현한 거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을 총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CP/IP라고 써 있다고 해서 TCP와 IP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토콜 서비스를 다 아우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부적으로 그러면 TCP/IP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전자우편입니다. 이메일 다 알고 계시죠?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 필요한 프로토콜을 같이 한번 봐야겠죠?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토콜 나오는 건 전부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SMTP 나와 있습니다. 메일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POP3 메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MIME 얘는 멀티미디어를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IMAP은 메일의 헤더를 분석하여 메일의 헤더라는 건 쉽게 말하면 편지의 겉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볼지 안 읽어볼지를 편지의 겉봉투를 분석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SMIM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여러 가지 용어에 S가 붙으면 보안을 강화한다, 뭐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뭐 메시지 기밀성, 무결성, 사용자 인증, 부인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뭔지는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원격 제어입니다. 인터넷상의 다른 컴퓨터를 내 자신 컴퓨터처럼 제어할 수 있는 거. 자, 요거를 원격 제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텔넷과 SSH가 있는데 23번 포트를 사용하는 텔넷은 보안성이 좋지 않아요. SSH는 22번 포트를 사용하고 보안이 좋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웹 서비스 보겠습니다. 우리가 www 많이 봤죠? 웹상에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 SSL 계층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HTTP 또는 HTTPS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S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HTTP 우리가 주소 쓸때맨 처음에 쓰는 거죠. 웹 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 말 그대로 웹 서비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80번 포트를 사용한다고 써 있죠. 자, 이 상태에서 S가 붙으면 SSL 계층을 포함해서 보안 기능이 강화됐다 라고 써 있고요. 포트가 443번입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게 S-HTTP예요. S가 뒤에 붙냐, 앞에 붙냐의 차이인데 S가 앞에 붙게 되면 제공되는 페이지만 암호화한다고 써 있어요. HTTPS는 전체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고 이두 개의 차이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말 그대로 FTP입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일 전송하면 무조건 FTP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FTP에도 종류가 좀 있는데요. Anonymous가 붙게 되면 익명으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요. T가 붙게 되면 더 단순한 방식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라고 써 있는 거고, 그리고 이 FTP의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ASCII 모드라고 해서 텍스트, 문서를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이랑 바이너리 모드, 이미지 등의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등의 파일을 전송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TP라고 네트워크 상에서 멀티미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막 쏟아지고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과목은. 다음은 전송계층입니다. 이 전송계층의 말 그대로 전송에 관련된 프로토콜들이 나오겠죠. 첫 번째로 TCP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불안정한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IP 위에서, IP가 뭔지는 이따 배울 겁니다. IP 위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안정적으로 송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부분 우리가 앞에서 프로토콜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봤던 내용들입니다. 신뢰성 높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프레임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굉장히 복잡한 이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나와요. 일단은 대략 보면 이 소스 포트랑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출발지 목적지의 포트 번호고요. 그다음에 시퀀스 넘버, 뭐 놀리지 넘버, 헤더 랭스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뭐 드릴 팁 같은 건 없고요. 여기서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용어의 설명 말고 TCP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단말기간 논리적인 연결을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연결형 프로토콜, 똑같은 말이죠. 통신 수립 단계, 3-way 핸드쉐이킹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이 연결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way 핸드쉐이킹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가 어떤 과정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SYN을 전송하고 있고 ACK를 전달 다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SYN은 동기화를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CK는 그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응답을 주고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UDP입니다. UDP는 TCP와 다르게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비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기능도 없을 거고요. 방금 봤던 3-way 핸드쉐이킹 같은 것도 없습니다. 비연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만 신뢰성 보장이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이 신뢰성 보장이 어렵다는 거는 중간중간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하나의 정보를 다수의 인원이 수신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중간중간 살짝살짝 화질이 약간 안 좋아지고 그럴 때 그래도 뭐 시청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성 제공을 위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프레임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있죠. 다음으로 UDP상에서 동작되는 프로토콜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TFTP 앞에서 봤던 거고요. SNMP 네트워크 관리 및 감시를 위해 관리 정보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관리, 감시, 정보 이런 말 나오면 SNM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RIP는 라우팅 써있네요. 소규모 또는 교육용 등의 간단한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용 NTP는 컴퓨터 시간을 최상위 동기 클럭원에 동기화하는 프로토콜. 말이 어려운데 최상위 동기 클럭원이라는 거는 클럭이 시계잖아요. 가장 정확한 시계가 있는 위치에 접근해서 그 시계와 내 컴퓨터의 시계를 같이 만든다, 같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얘기입니다. NTP가. 다음에 RPT는 실시간 전송 지원 표준화를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TCP와 UDP, IP가 아니라 TCP와 UDP의 차이, 신뢰성 문제였죠. 그리고 각각의 용어, 그리고 각각 사용되는 프로토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계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계층은 IP가 핵심인데 송수신 단말기간 정보를 주고받는, 내 사용하는 정보 위주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P는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신뢰성과 비연결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TCP를 함께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이 생깁니다. IP의 주소 체계는 버전 4와 버전 6로 나뉜다고 되어 있고요. 각각 별도의 헤더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더 구조도 암기를 또 해주셔야겠죠. 이 부분이 좀 복잡해요. 물리적 주소와 논리적 주소를 서로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RP는 IP를 맥 주소로 바꾸는 거고요. RARP는 그 반대입니다. 맥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리고 IP 패킷을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풀네임만 알아도 의미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죠. 오류,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제어 메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버전 4의 헤더 구조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적어놨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ime to live 같은 경우 문제에선 TTL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버전 6의 헤더 구조입니다. 버전 6의 헤더 구조는 조금 더 간단하네요. 아래쪽에 내용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공부를 해주시고요. 영상에서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위주로, 잘 나오는 영어 위주로 봐야 되니까요. DNS 보겠습니다. 인터넷 계층에서 지금 사용되는 애들이에요. DNS, 문자열로 구성된 도메인 네임을, 도메인 네임이 뭔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메인 네임은 고유해야 하며 공백 없이 문자 및 숫자를 이용해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도메인 네임은 우리가 네이버.com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각 지역의 NIC를 통해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IP 시큐리티를 좀 보겠습니다. 보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IP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안 요소를 추가하는 거죠. IP 버전 4에서는 선택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IP 버전 6부터는 기본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안성 제공을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프로토콜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죠. 각각이 어떤 요소를 보장시키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전송 모드는 IP 헤더를 제외한 IP 패킷의 페이로드만을 보호하는 거고 터널 모드는 패킷 전체를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로드가 뭔지는 위쪽에 용어 설명할 때 나왔었어요. 자, 조금씩 이제 단순 암기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IP 주소 체계가 버전 4와 버전 6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버전 4가 나와 있습니다. IP 주소라는 건 서로 인터넷을 하기 위한 서로를 구별하는 고유한 유일한 식별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버전 4의 경우에 이런 주소 지정이 가능한데 최근 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버전 6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패킷 크기는 64KB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버전 4와 6를 혼용하고 있는데 서로 주소 체계 변화를 담당하는 NAT라는 서비스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소 형식 봐야겠죠. 8비트씩 네 부분, 84 그래서 곱해서 32비트 주소 체계고요. 0부터 255까지 요게 8비트입니다. 10진수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점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92.168.0.17 이런 것들이 IP 주소예요. 이렇게 8비트씩 네 부분으로 자른 겁니다. 그리고 전송 방식은 유니 멀티 브로드캐스트의 전송 방식을 가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다섯 개의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A부터 E까지 이걸 좀 볼게요. 이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은 아까 봤던 이 32비트 주소 체계를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 클래스는 8비트가 네트워크고요. 나머지 24비트가 호스트예요. 호스트는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비트의 구역으로 나누고
24비트의 호스트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비트라고 하는 거는 8비트씩 내부분이었으니까 0부터 255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이 문장이 포인트예요. B 클래스는 16비트가 네트워크고 나머지 16비트가 호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IP 주소 중에 절반은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데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으로 C 클래스는 24비트가 구역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8비트가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24비트면은 8개가 3개인 거니까 이렇게 세 덩이가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만 호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 번호. 그래서 24비트가 반이면은 훨씬 더 많은 반이 있는 거예요. 1반, 2반, 3반, 4반 해가지고 24반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양이 많죠? 그리고 번호는 8번까지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구역에 존재하는 호스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각 구역은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게 어떤 건지는 이따가 여러가지 주소 체계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게 네트워크고 어떤 게 호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 클래스로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써있죠.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E 클래스는 나중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써있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 B, C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IP 버전 4는 주소가 좀 부족한 지금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이 중에 CIDR이라고 있습니다. 클래스 리스트라고 돼 있죠. 클래스 체계를 무시하고 기존에 방금 봤던 체계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임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IP 주소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20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좌측부터 22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고요. 나머지 10비트가 호스트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8, 16, 24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이렇게 나누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전체가 32비트인데요. 그 중에 이 왼쪽에 있는 22개의 비트를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호스트로 사용하는 거죠. 이걸 10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255고요. 요게 255고요. 요게 요 두 개가 빠지기 때문에 252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다 빠지니까 0이죠. 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DHCP는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지만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자동으로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해 준다. 자동 IP 주소 동적 할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적 다이나믹 써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NAT는 앞에서 봤죠?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주소 변환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IP 버전 4와 버전 6를 서로 주소 체계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했죠. 공인 IP 주소를 절약할 수 있고요. 공격자로부터 사설망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설과 공인은 사설은 개인이 별도로 만드는 거고 공인은 이제 인터넷 업체 같은 데서 부여하는 IP 주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IP 버전 6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볼게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지금 어쨌든 IP 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더 잘게 쪼개서 알뜰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브네팅이 나왔습니다. 서브네팅은 말 그대로 서브네팅이에요. 배정받은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의 작은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서브네팅인데 이 서브네팅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나눌 건지가 핵심입니다. 구역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브넷 간의 호스트 수가 균일한지 가변적인지에 따라서 FLSM과 VLSM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언급된 적이 꽤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천천히 볼게요. 동일한 크기로 나누는 방식이 일단 F예요. V는 가변입니다. F가 fix, 말 그대로 서브넷을 동일한 크기로 나누겠다라는 개념이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주소 표현은 CIDR 형식으로 할 거고요. 서브넷 개수를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부여받은 네트워크가 요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2.168.1.0이고요. 그 다음에 24라고 되어 있죠. 자, 요 24라는 뜻은 32비트의 IP 주소 중에 24비트가 네트워크에 해당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일단 32비트 중에 24비트를 제외한 8비트죠. 그러면 이 8비트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머지는 네트워크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원래 IP 주소가 32비트니까요. 자, 그래서 6개의 서브넷으로 나눠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8개로 나눠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6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2, 4, 8, 16, 32 이런 형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또 부족하면 안 되니까 2하고 4는 안 되는 거고 8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서브넷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릇을 선택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애들 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8개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볼게요. 32비트 중에 네트워크 비트를 제외한 호스트 비트에서 서브넷을 위한 비트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총 비트가 32인데 우리가 부여받은 주소의 네트워크 비트가 24였잖아요. 그러니까 빼서 8비트였죠. 이 8비트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8비트에서 8개의 서브넷 분할을 위해서 왼쪽 3비트를 다시 쪼개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표로 표현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죠. 요게 지금 192.168.1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다음 부분이에요. 총 8개의 비트가 있다고 했었었죠? 여기 보면은 지금 3개, 여기 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개가 여기까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왼쪽 3비트는 8개로 나누기 위한 비트입니다. 그래서 왼쪽 3비트를 일단 쪼개놨어요. 그래놓고 얘가 0부터 111까지 바뀌는 거죠. 그럼 총 8개가 나옵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남은 비트도 마찬가지죠. 0001 때 요 나머지 5개가 00000001 0001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증가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총 몇 개냐? 32가지예요. 그러면 0011 때 32가지, 0101 때 32가지, 0111 때 32가지 이렇게 각각 32가지씩 호스트가 존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진수로 파악을 해보면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걸 10진수로 다시 바꿉니다. 자, 내려와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서브넷은 192.168.1.0부터 시작해서 192.168.1.31까지 여기까지가 1번 서브넷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 첫 번째 표의 항목 이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써보면 0000000이죠? 이 부분입니다. 요거. 0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 0001111까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겁니다. 얘네들은 고정이고요. 얘네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번, 아래쪽에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래 우리가 할당받은 IP 주소는 192.168.1.0부터 시작해서 192.168.1.255까지 쓸 수 있는 앤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8개로 쪼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서브네팅을 해서
생성된 세 번째 서브넷에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IP 주소가 몇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또 보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할당된 주소 중에 컴퓨터에 부여할 수 있는 IP의 개수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소만 딱 보면 32개씩이거든요. 호스트 비트가 5비트인 경우에는 2의 5승이기 때문에 32개의 주소가 있지만 네트워크 주소랑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 30개의 IP 주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주소는 첫 번째 IP 주소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마지막 IP 주소예요. 그러니까 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서브넷 범위 있죠? 여기에 보이는 첫 번째 IP 주소, 그 다음에 두 번째 IP 주소는 사용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실제 사용한 가능한 범위는 1, 2, 9부터 1, 5, 8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를 얘기할 때 실제 사용 가능한 두 번째 IP 주소는 이라고 한 거예요. 이 IP 범위에서 두 번째 IP 주소는 129가 맞는데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 두 번째는 130입니다. 왜냐면 128과 159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하네 마네 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해야 첫 번째 서브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위쪽에 있는 1번 서브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1번 서브넷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IP 서브넷 제로가 적용이 됐냐 안 됐냐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IP 서브넷 제로가 예를 들어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얘는 못 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가 1번 서브넷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한다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으면 첫 번째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서브넷은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좀 어렵죠? 자, 이번에는 VLSM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지 않은 크기로 서브넷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보도록 하죠. 여러 그룹의 호스트 수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 유용한 방식이에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32개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건 30개죠. 30개로 균일하게 나눴다면 지금은 뭐 어디에는 두 개만 필요하고 어디에는 30개가 필요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은 고정이에요. CIDR 형식입니다. 자, 요 부분, 요 주소는 고정적으로 일단 가고 있고요. 부서가 총 세 부서가 있습니다. A 부서와 B 부서와 C 부서인데 이 호스트가 컴퓨터를 의미하는 건데요. 컴퓨터를 A 부서는 60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B 부서는 30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C 부서는 16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호스트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죠.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2씩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칸막이가 필요하다 그랬죠?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2개로 32개로 그 다음에 18개로 파악해서 얘네들을 담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부서는 64개를 저장할 수 있는 6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B 부서는 32개를 저장할 수 있는 5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C 부서는 32개를 저장할 수 있는 5비트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겠죠. 만약에 2를 생각하지 않으면 16개가 필요한 4비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부분에서 2를 더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고려해서 2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호스트의 개수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눠놨고요. 지금은 6, 5, 5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장 큰 것부터 A 부서부터 서브네팅을 진행합니다. 보도록 하죠. 천천히. 사용될 호스트 비트를 제외한 잔여 호스트 비트는 서브넷 마스크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24까지는 부여받은 거죠. 그러면 32에서 24를 뺀 8개의 비트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A 부서가 몇 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6비트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8비트 중에 2개는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죠. 시작 주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0을 포함한 64개니까 63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63까지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주소는 여기서 1을 더하고 여기서 1을 빼서 요만큼이 되는 거죠. 1부터 62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B서브넷을 구한다고 하면 A부서의 브로드캐스트 주소 다음 값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브넷이 달라져요. 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됐지만 아래서는 더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B부서는 5비트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8비트 중에 3비트는 서브넷으로 네트워크 주소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24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27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고 이 네트워크 주소에서 그럼 몇을 더해야 되나요? 32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32가 아니라 31이죠. 64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각각 1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65부터 94까지가 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마찬가지예요. 원래 24인데 총 8비트 중에 나는 5비트만 필요해. 그러니까 나머지 3비트가 1로 넘어가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27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전 부서의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95였으니까 C부서의 네트워크 주소는 96으로 시작을 하고요. 32개가 필요하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31을 더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고요. 실제 쓸 수 있는 건 이거 안쪽으로 해서 97부터 126까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서브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네팅은 저희 책에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뭐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예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시면 질문 게시판도 이용하시고 여러 번 풀어보셔야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IP 버전 6입니다. IP 버전 6는 IP 버전 4의 단점을 보완한다. 단점이 뭐였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소 부족이 단점이죠. 네트워크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고요. 보안과 서비스 품질 이런 것도 개선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 자동 설정 기능이 있고요. 점보그램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어서 패킷 크기 제한을 없앨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패킷 크기가 64KB였죠. 자, 이 부분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P 주소 형식 보겠습니다. 버전 4랑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IP 버전 4는 8비트씩 내부분이었어요. 그래서 8 곱하기 4 해서 32비트였죠. 자, 그런데 IP 버전 6는 2배씩 늘어났네요. 8비트가 16으로 됐고요. 4비트가 8로 됐어요. 그래서 16 곱하기 8 해서 128비트 주소 체계입니다. 자, 그리고 0부터 65,535까지 16진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게 지금 16비트예요. 그리고 이 점도 2배예요. 콜론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IP 버전 4는 10진수로 표현을 했고요. 점으로 구분한다고 했었습니다. 점. 이 점도 2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6비트 8, 16진수 콜론. 버전 4는 8비트 4, 10진수 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특징, 연속되는 앞자리에 0을 생략할 수 있고요. 유니, 멀티, 애니캐스트의 전송 방식을 가진다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전 6는 주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서브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아직은 필요가 없습니다.